안녕하세요, 우먼센스 독자 여러분. 저는 숨쉬는 고래에서 마음 요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요가 강사 최은영입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해보실 동작은 전사 자세와 척추 비틀기 자세, 그리고 몸을 거꾸로 세우는 물구나무서기 자세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해보실 동작은 척추 비틀기 자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균형이 깨진 척추를 다시 중립상태로 만들어주는 자세인데요. 우리의 삶도 균형감 있게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자세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제가 잠깐 돌아앉아서 한 다리는 앞으로 쭉 펴주실 거고 한 다리는 무릎을 접어 세울 거예요. 세워진 다리에 발을 펴져 있는 다리 바깥쪽으로 가져다 놓으시고 일단 양손으로 세워져 있는 무릎을 잡고 상체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그리고 왼팔을 위로 길게 들어 올려서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 세워져 있는 다리 바깥쪽으로 왼팔을 깊게 밀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가슴 앞으로 모아서 합장. 팔꿈치가 모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쫙 펼쳐질 수 있도록 손바닥 아랫부분 밀어내는 힘, 그리고 팔, 다리 서로 5대5의 힘으로 밀어내는 힘을 같이 써주시면서 다음 마시는 숨에 상체를 길게 들어 올려 세우고 내쉬는 숨 오른쪽 뒷벽을 향해 회전합니다. 숨을 마실 때 우리 왼쪽 상체를 좀 더 길게 들어 올려 보시고 내쉬는 숨에 복부를 좀 더 깊게 당겨 보세요. 척추 하나하나 회전되는 힘을 느껴주시면서 다섯 호흡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섯. 마시는 숨 천천히 중앙으로 머리 돌아오고 두 손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이번에 함께 해보실 동작은 전사 자세입니다. 요가에는 여러 가지 전사 자세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와 함께 해보실 동작은 두 번째 전사 자세입니다. 이 두 번째 전사 자세는 현존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생각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를 산다고 하지만 늘 과거나 미래의 의식을 빼앗기게 마련이죠. 그렇게 생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순간에 존재하는 연습을 이 전사 자세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작을 해볼게요. 두 다리의 간격을 자신의 한 다리 길이보다 일단 좀 넓게 서서 준비를 해주시고 오른쪽 발끝을 이렇게 90도로 돌려서 준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오른발의 뒤꿈치와 뒤에 있는 발 아치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발의 중간 부분이 같은 선에 올 수 있게 잘 맞춰주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오른 무릎을 이렇게 직각으로 접어 볼 거예요. 무릎을 접으셨을 때에는 무릎 아래에 발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발을 다시 한 번만 더 살펴봤을 때 나의 새끼 발 날과 매트선이 나란히 11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골반은 언제나 수평으로 나란히 올 수 있도록 맞춰주시고 이제 양팔을 옆으로 넓게 펼친 다음에 시선을 오른쪽 손끝을 바라보면서 유지합니다. 가슴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팔과 손가락 끝에서도 나의 에너지가 느껴질 수 있게 생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들고 나는 숨의 의식을 보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연습,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하는 연습 다섯 호흡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무릎을 펴면서 두 팔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이번에 함께 해보실 동작은 몸을 거꾸로 세우는 물구나무서기 자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몸을 거꾸로 세우는 자세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보통 시작도 하기 전에 다들 두려워하세요. 무서워하시는 거죠. 어떻게 몸을 거꾸로 세우지? 하는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뒤따라서 어떤 생각들이 오는지 한번 살펴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거나 피하려고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자세나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욕심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자세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차분히 알려드릴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꿈치 아랫팔도 있는 부분을 바닥에 놓으실 거고 양손으로 팔꿈치가 잡힐 수 있을 만큼 안으로 모아주세요. 그 다음 손을 풀어서 이렇게 깍지를 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실 건데 자세를 하다 보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한쪽이 뜬다거나 혹은 점점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생겨나요. 벌어지거나 한쪽이 뜬다면 내려오셔서 처음부터 기반을 다시 잡아서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깍지 낀 손 앞쪽으로 정수리를 바닥에 두실 거고 손으로는 머리 뒤쪽을 감싸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발끝을 돌려서 딛고 무릎을 펴서 다리를 쭉 펴주세요. 뒤꿈치를 높이 세운 상태에서 걸어오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까이 한번 걸어올게요. 아래 팔뚝으로는 바닥을 힘껏 밀어내고 복부를 당겨서 엉덩이는 하늘 쪽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힘. 내가 도저히 발끝을 못 뗄 것 같다 하시면 여기서 유지하는 연습만 하셔도 기반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가능하시다면 한 다리만 무릎을 접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으세요. 그 다음 또다시 아래 팔뚝을 누르고 괜찮으시다면 나머지 발끝을 톡 떨어뜨려서 두 무릎을 모두 가슴 쪽으로 끌어안는 거죠. 여기서 엉덩이를 살짝 끌어올려 허리를 조금만 더 펴보시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여기서 유지하셔도 좋고 충분히 여유가 있다 하시는 경우에만 두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유지하시는 동안에도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죠. 두려움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요. 아래 팔뚝 누르는 힘, 복부 당기는 힘, 두 다리를 안으로 조이는 힘. 그렇게 다섯 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실 때는 편한 다리부터 하나씩 그냥 가볍게 톡톡. 무릎을 바닥에 두고 엉덩이 뒤로 앉으시고요. 머리 번쩍 들지 않고 팔 편안하게 뻗고 이마 내려놓으시면서 충분히 밑에서 숨 고르세요.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몸을 거꾸로 세우는 물구나무서기 자세와 그리고 두 번째 전사 자세, 척추를 회전하는 척추 비틀기 자세를 함께 해보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먼센스 4월호를 확인해주세요.